시작하시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그죠. 경자년이 오 있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연하는 최씨 제자가 오 있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시제자 성수장원님과 하이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영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런데 자주 다녀는 보셨어요? 가끔씩 이래 다니고. 그럼 선생님한테 신줄 있다 소리 안 하던가요? 옛날에는 조금 들었어요. 그죠. 근데 어머니 실례지만요, 혹시 예전에 결혼을 하셨다가 지금 싱글이 되셨어요? 아니, 결혼은 안 하고 아기는 있어요. 그죠. 이게 이상하게도 나오는 말이, 혹시 그 아기 아버지랑 아직도 연락을 하세요? 아니, 연락 끊겼어요. 연락 끊기셨죠. 근데 왜 나는 이 어머니네 집 귀신이 아니라 자꾸 남의 집 귀신이 어머니한테 따라다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혼인을 하셨다가 지금 싱글이 되셨나요? 라고 여쭤본 게 그 이유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 귀신이 되고 또 자손을 낳으면서 천륜으로 이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도 자꾸만 남의 집 귀신이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연구.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 삶에 있어서 불편한 게 뭐냐면은 뭔가 꼭 이루어질만 하면 어그러져요. 좀 편안해질만 하면은 어그러진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도 사주팔자가 참 남들보단 높다 그러세요. 흔히 말해 어디를 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또 흔히 말해 겉은 번지르르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속은 참 공허한 형구. 정말 어디를 가서 남 붙잡고 엉엉 울고 싶기도 하다 그래. 나 힘들다고. 근데 그럼 남들은 손가락질 한다 그래 나한테. 네가 뭐가 힘들어 이러면서. 어머니도 참 모진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어머니한테 자꾸만 따뜻한 사람이 따라든다 그래요. 지금 혹시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그죠. 보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따뜻한 사람이 따라드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그 분은 어머니가 이상하게 믿으셔도 돼요. 근데 또 이상하게 믿음이 가요. 흔히 말해 별만 안 해도 괜찮아요. 또 어머니한테 굳이 너 사랑해, 너 좋아해 이렇게 안 해도 아, 이 사람이 정말 나 좋아하는구나 느낌이 오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 이때까지 계속 하던 일이 있었는데 뭐 제가 재정사도 해보고 지금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들고 그러니까 직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제 뭐 당장 막 깜깜한 거예요. 그죠. 이쪽이 또 막상 바로 손을 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초장에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어머니한테 될 만하면 억울하시고 될 만하면 억울하시고. 근데 지금 어머니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지금 그 이거를 참 시댁이라 하기에도 뭐하고 뭐하기도 뭐한데 그 다른 집안에서 따라드는 남의 집 귀신들을 좀 어머니가 어디를 가셔서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그 집에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살았으면 그 집 장손이 됐을 아이긴 하거든요. 네. 혹시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 귀신을 좀 어머니한테 자꾸만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지 어머니가 무엇을 해도 풀려요. 이게 왜냐? 흔히 말해 어머니께 사람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근데 거기에 배치도 잘 안 돼 있고 먼지가 많이 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청소부터. 그죠. 그 청소가 조금은 어머니가 필요하세요. 늦었어요. 많이. 조금 일찍이라도 이렇게 좀 어머니가 청소를 하셨으면 지금보다는 더 편해지셨을 텐데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 귀신이 약 먹고 가신 분이 있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흔히 말해 약 먹고 가서 세상을 비탄하다가 약 먹고 가신 조상이 크다 그래요. 그 귀신이 일단 어머니의 앞을 막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머니요. 쉽게 말해 어머니가 여지껏 왜 우리말로 치면 썸이라 그래요. 연애 초기 단계. 그런 거 쉬시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뭔가 이루어지지는 또 않았어요. 연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도 좀 힘들고 없었고.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둘째 할머니라 그래요. 그 집 귀신 중에. 둘째 할머니가 흔히 말해 내가 좀 사랑받을 처이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라. 그렇다 보니 또 어디를 가서 회방을 놓지. 근데 그게 시선이 꼽힌 게 어머니. 저는 좀 상담 스타일이 아는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게 여기저기 묻히다 보니 어머니가 내 사주팔자대로 살아도 모자란 판국에 그러지를 못했던 연구. 죄송해요. 저 실장님. 저 물 좀 한 잔만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무당이 지기를 받는다 그래요. 같이. 지금 그 약 먹고 가신 분이 있다 보니 이제 조갈증이 나가지고. 혹시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무당이 이 지기를 받는다 그래요. 만약에 손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같이 아파요. 이런 귀신이 있어 그러면 그거 같이 느껴요. 어떻게 죽었을 때 그거를. 와 입이 쩍쩍 말라요. 네, 지금. 네, 저도 자주 저 물 두 잔만 주세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여파가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까 어머니 신받으러 소리 안 들으셨던가요? 했던 게 그 이유. 그렇다 보니 그 집 귀신들이 오다 보니 어머니도 같이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표시들을 주시니까 들어오시면 카메라 나오니까. 표시들 한 잔만 더 주세요, 손님도. 표시가 나니까. 일단은 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상담을 드리고. 아, 네네네. 일단 일적인 부분이 이게 지금 자꾸 막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힘이 들어지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 밥값을 내가 내는 스타일이고 그게 안 되면 아예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네. 깝깝하고 또 사람들한테 요즘 자꾸 뭐 치이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일도 바꿔야 되는데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일을 바꾸는 건 어머니 지금 당장 말고 한 4월 기점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어머니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나오고 싶어도 한두 달,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뭐 인수인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머니가 바로 돌아 같이 옮기고 싶어도 옮길 만한 터도 안 보이시고 또 근데 그 집 주인이 참 웃긴다. 왜 해주는 것도 없이 자꾸 붙잡아? 아 그런 건 아닌데. 아니요. 어머니 나간다고 얘기해보셨어요? 아니 그럴 마음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쪽 일을 계속 할 것 같으면은 이 집에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좀 작은 거라도 내 거를 뭐 빚을 내서라도 내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근데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른 그러니까. 일을.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거기서 나온다고 하면 그 집 주인이 이상하게 해주는 것도 없이 되게 붙잡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건 뭐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막 붙잡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그 손을 과감히 뿌리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기점은 4월 달부터. 업종 변경은 가능할까요? 무슨 일 하시죠? 지금 저녁에 이제 당사 바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업종 변경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술장사, 흔히 말하는 술장사다 보니까 제가 이쪽 일을 이제 그만하는 나이도 됐고 정상적인 낮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장사를 이쪽 장사만 계속 오래 뭐 내 거를 하든 남 밑에 있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근데 충분히 가능하세요. 생각하고 있는 일은 하나 있긴 있거든요.
아, 그 그래, 그래, 그래. 그 이따 끄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쪽 일을 몇 년 전부터 내가 다른 일을 한 다음에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번에 3월 달에 일단 누가 도와줘서 한번 해봐라 이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다른 거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3, 4월 달에 일대가 따로 둔다는 거 많이 과감히 도전하세요. 근데 너무 크게 하진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너무 크게 하진 말고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 간판을 달 수가 있는 일인가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그걸 한다 해도 남한테 들어가서 일단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배우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그게 나중에 와서 간판을 달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뭐 하라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뭐 나야 그중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쭉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하게도 간판을 달 수가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좀 이쁘게 하라 그래요. 이제 끄고 제가 얘기해볼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크게 뭔가 당연히 내가 새 발을 내디딜 때에는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자신감이란 거거든요. 나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떨리지? 왜 자꾸 떨려? 근데 어머니 그 자신감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믿으시고 떨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놈의 귀신들이 빨리 나가자고 떨리는 거거든. 이게 저희 집 오시는 손님들 특징이 뭐냐면 꼭 일하실 손님들은 저희 집이 이렇게 찾기 신당이 찾기 힘든 구조는 아니잖아요. 30분 돌아요. 왜냐? 자기네들이 쫓겨날 걸 아니까 못 오게 막아요. 그리고 오셔서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물러나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신들이 계신 곳에는 조상들이 못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한테 빨리 나가자 나가자 이런 거거든요. 어머니 마치 발바닥 떨리고 있어가지고 신기하네. 신기하죠. 어디 다른 데 가보셔도 이런 거 못 느껴보셨죠. 저희 집이 좀 신줄이 세서 왜냐면 제가 저희 집 내력도 내력이지만 저희 선생님네 모든 이제 예전부터 무당을 하던 막 몇백 년씩 이어온 그 신줄을 제가 다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신원력이 세서 저희 집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꿔도 신점을 옛날처럼 보는 게 그 이유거든요. 제가 어쨌든 빨리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